여기가 지상층에서 네. 500에는 30이고 보증금 네. 2000에는 20 네. 관리비 6만원 따로 있고 네. 그렇게 해서 아주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전에 똑같은 이제 여자분도 여기를 했어요. 다른 방 보고 네. 여기가 더 싸서 확인할까요? 일단 신림역은 상업지역이라서 쪼개기 건물이 많아요. 그러니까는 네. 물 잘 나오는지 방음 잘 되는지 위치는 걸어 오시면서 이제 보셨을 네. 건데 근데 여기가 채광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. 아무래도 원룸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보통은 500에 40 정도면은 이런 게 흔해요. 500에 40 정도로는 그래서 500에 35로 해줬을 때도 제가 많이 손님들 데려왔었고 근데 지금 500에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